안녕하세요. 미술 시간입니다. 가을의 상징 아름다운 은행나무. 은행나무 그림이나 사진을 집에 걸어놓으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부자가 되게 해준대요. 우리 집에 은행나무 한 그루 심어볼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도화지, 수채 화물감, 팔레트, 붓, 물통, 면봉 6개에서 7개, 고무줄이 있습니다. 매직, 붓펜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수채화를 이해할 수 있다. 작품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배경을 먼저 채색합니다. 수채화의 특성을 살려 채색해봅시다. 물의 양을 조절하여 색의 진하기를 다르게 하고 여러 색을 겹쳐서 채색하여 색감을 풍부하게 표현해봅시다. 배경이 모두 마른 후에 바짝 마른 후에 매직으로 도화지 가운데에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이것은 나무 기둥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면봉 6개에서 7개 정도를 뭉쳐서 고무줄로 꽁꽁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붓입니다. 먼저 연한 노란색을 준비합니다. 큰 은행나무를 생각하며 연노란색을 전체적으로 찍어주세요. 면봉은 물에 적당히 적신 후 칠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진한 노란색으로 겹쳐서 찍어서 채색합니다. 점점 풍성한 은행나무가 완성되어 갑니다. 노란색과 황토색을 섞어서 만든 색으로 은행나무 가운데 부분을 찍어서 채색합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가지 부분은 조금 더 명암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완성입니다. 아주 쉽게 은행나무를 완성했습니다. 다른 활동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나무 기둥을 그렸더니 너무 단순했죠? 이번에는 도화지 가운데에 긴 삼각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나뭇가지를 그려넣어 줄 건데요.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슥슥 나뭇가지 느낌이 나게 선을 그어주세요. 면봉 6개에서 7개 정도를 뭉쳐서 고무줄로 꽁꽁 고정해주세요. 오늘의 붓입니다. 여러가지 노란색 계열의 물감을 면봉으로 찍어 콕콕 은행나무를 표현해주세요. 이번에는 배경을 채색하지 않아 은행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은행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집에 걸어놓고 항상 좋은 기운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과정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